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에 나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에 공격을 퍼부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지만 그보다 더 많은 피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오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게 전기 수도 다 통제를 하고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응징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자, 인구가 한 917만, 92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체 군인은 1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꽉 에워싸워 있는 2억이 넘는 아랍권들과 싸워서 몇 차례 걸쳐서 다 이겼습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정신력을 갖고 있다. 정신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남녀 전부 다 이 군에 징집을 해서 훈련받고 있고, 이 상황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 하니까 미국에서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미국에 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도를 보면은 뉴욕에서 4년 동안 거주하던 이스라엘인 요탐 아브라함이 31살입니다. 자, 고향인 이스라엘로 가는 편도 비행기를 약 $2,000에 예매했다고 합니다. 2,000달러. 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60만원 주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예매를 했는데, 자, 여기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 투자와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는데 아내와 7개월 된 딸을 뉴욕에 두고 하마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현지 시각 아브라함이처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이 중동전쟁이 한참 났을 때, 70년대죠. 그때 미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아랍에도 와 있고 이스라엘도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자, 아랍 학생들과 이스라엘 학생들이 다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자,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부 다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합격에 오지 않았고, 그런데 아랍계들은 자, 본국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아랍계 들어오라고 참전하라고 독려할까봐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그때 미국 교수가 이 전쟁은 자, 이미 끝난 거다. 종결을 보지 않아도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자국이 안보 위기, 전쟁 위기 뭐 터지면은 바로 자발적으로 여기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나라에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 조그마한 나라, 인구 천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아랍 나라들에 둘러싸이고 있었어도 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전 세계의 금융권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힘, 파워가 아닐까. 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이번 공격으로 자, 가까운 친척이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는 전쟁터로 뛰어드는 내가 독특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쟁터로 간다는 자체가 독특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는 전날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아웃도어 매장 등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아내도 남편이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서 나라를 지키라 하고 필요한 물품을 함께 샀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는 항공편 중에 일부가 취소가 되면서 해외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메인 국제 항공인 벤 구리온 국제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의 15%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고 포탄이 날아들고 하니까 자, 여기 가는 사람들도 취소를 하고, 문제는 거기 가 있는 사람들도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여행을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벗어나기 위해서 공항에 몰려 가지고 일대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 여행객, 이스라엘을 찾은 여행객들이 탈출을 위해서 구리온 공항에 몰리면서 공항 라운지가 혼동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이 미국 지역 방송 CBS에 따르면은 한 관광객은 공항에 들어서서 게이트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렸다. 수천 명이 여행객들이 공항 내에서 공포에 질린 채 출국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안에 들은 사람들 도망가기 바쁜데, 그런데 해외에
미국 같은 나라 비교적 안전한 곳에 가 있는 있지만 젊은이들이 이스라엘로 간다. 그 이스라엘 가는 이 젊은이들은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이게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스라엘은 잘 아다시피 한 1800년,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나라로 이렇게 방황했습니다. 전 한 800년 이상. 그러니까 로마에서 멸망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지갖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2차 대전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600만 명.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라 없는 소름을 그 하여튼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도 그 나라의 국가 민족을 구성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처럼 전 세계에 뭐 노벨상도 그리고 이 금융계도 석권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다. 이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는 작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정신은 바로 전쟁이 터졌을 때 외국에 공부하고 있는 여러 부수의 유명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 필요한 걸 사가지고 공항으로 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겠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군인이 17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저기 100만 명 넘는 군인들로 싸워서 하나도 손색이 없고 다 지키려고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이스라엘의 그 국기의 상징은 이스라엘의 상징은 다윗기입니다. 다윗기. 이 다윗기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다윗은 우리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보지만 블레셋의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물맷돌을 새겨가지고 바로 하나 던져갖고 정수리에 맞춰가지고 골리앗 거인을 이긴 그만큼 치밀한 전략 전술이 빠른. 그래서 피하지 않는 전부 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 놀리고 할 때 다 주춤주춤 할 때 다윗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바로 네가 누군데 우리 이 나라를 그 능멸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물맷돌을 가지고 맞춰서 정수리에 맞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늘 근지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지금 이걸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 안보 현실은 어떨까? 자, 문재인 때를 비교해보면은, 그야말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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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전부 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게 넘어갈 위기에 있는 걸, 그나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단성됨으로 해서 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씩 나오는 거 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9.19 남북 합의서도 그렇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에서 경제성장은 이렇게 했지만 정신력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의 중심 정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밀리면 몰려가가지고 선전성도 당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핵폐기수다 이렇게 막 떠들더니 이재명이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조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이재명은 억울하게 뭐 이 검찰에 탄압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흉기도 휘두르고 우산을 휘두르고 온갖 이 폭력 사태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선전선동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핵심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가치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 정신이 바로 이스라엘 정신처럼 저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지키고 우리 체제가 누구다는 걸 자기 정신이 이스라엘 쪽에 강하다는 것은 바로 시온주의가 있고 저기에 말하자면은 다윗 정신이 있고 이스라엘 선민사상이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주체사상이 대신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이런 사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대신에 주체사상.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오늘 우리가 제2의 건국을 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자 그 이스라엘 시민 국민들이 미국 공항으로 쫓아가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도 크게 지금 깨우치고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